줄끼리 만났어? 네? 줄끼리 만났어? 그게 뭐예요? 줄끼리 만났어? 서로가 양보 안 하면 못 살아. 맞죠? 서로 양보하고 살아야지. 내 잘났네 네 잘날래 하면 못 살아. 네. 성질도 급하건만 신랑. 말이 급해요. 그렇지. 그럼 내가 참으려니까 병 날라 그래야? 한 번씩 후회도 한다. 아니에요. 애기 때문에 안 하지? 네. 그리고 많이 씀씀이도 많이 야무러졌어. 저요? 근데 그렇게 야무진 아닌 것 같은데. 앞전보다 많이 살 때보다 안 살 때보다. 아 맞아요. 그래 생활이 많이 야무러 손끝이 많이 야무러졌다 이 말이야. 아, 네, 맞아요. 근데 왜 한 번씩 화가 나고 그래야? 그냥 좀 모르겠지. 그게 수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꼭대기까지 올라와이. 네. 그러니까 한 번씩 가다 더 뛰쳐나가고 싶어. 그 심정으로 네, 살아. 싶어요. 그렇지. 근데 도망 못 가. 서로가 줄끼리 못 가요? 도망 못 가. 이 사람 신랑이 당신 나가면 때리 죽여. 네.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요? 아닌가? 아니 맞아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긴 해요. 그래 이 사람은 당신 때려 죽여. 그리고 이 집에 칠성에 바람이 많이 분다이. 네. 칠성 바람이 많이 불고 양가로 지금 저 김씨 가정에 한시 명당이라 하지만 둘이서 살기는 살지만은 마음이 깍깍이 따로따로 국밥이다. 따로따로. 왜냐면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흐릿다 내일은 맑았다 비가 왔다 이래.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주체도 못하고 우리 신랑을 보면 한 번씩 불쌍하고 그렇게 보는 네. 거야. 그렇지? 근데 내가 어쨌든 간 이 자식을 보고 열심히 살라고 내 마음을 놓고 하지만은 이 칠성 바람에서 이 바람이 많이 분다. 이 집에는 산소 바람도 많이 부르고 산소 누가 산을 어디 이장을 했나 싶다. 황씨 지방이요? 그래 황씨 지방인지 김씨 가정인데 산소가 바람이 분다. 아 신랑이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조상들 모시던 산을 정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산바람이 많이 분다. 아 네. 그래서 이 모야가 더 많이 작년보다 올해 화가 더 많이 나. 알았어? 그래서 건강 조심해. 저요? 그리고 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이 말이야. 네, 여기가 답답하고 아프고 뛰쳐나가고 싶고 집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열불이 나. 철불이 난다. 그치? 맞아요. 그리고, 맞아요. 철불이 나고 누가 이동수가 들어와있다. 아저씨가 이동수 들어와있어? 네 아저씨일 거야. 이동수가 네. 들어와있다. 네. 응? 근데 어디 네. 갔지? 어디 진드거니 못해? 일하러? 많이 이동이 많이 그러니까 어디 찐득하니 뭐네 직장생활이 내 왔다 동서 남북 다 다녀야 된대. 그래서 돈이 안 된다. 네. 어? 돈이 안 되고 힘들어. 그치? 지금 하는 일을 좀 끝까지 못할까요? 끝까지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실증이 나가와 있어. 실증이 왔어 실증이. 실증이 왔어. 네. 그치?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동이 한대도 만약에 한대도 올해는 이동을 할 것 같아. 아 올해야? 응 이동을 할 것 같아. 근데 이모야가 머리가 이렇게 한 번씩 아프나요? 지끈지끈. 응 머리가 여기가 두통이 한 번씩 네. 와. 그리고 네. 소화도 안 되고. 소화가 진짜 안 돼요. 소화도 안 되고 옛날에 이 집에 할머니가 항시 가정에. 할머니가 옛날에 네. 빌던 분이 계셔? 네? 빌던 분이 계셨어? 할머니가? 아니요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항상 이렇게 점을 한 번씩 보면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? 할머니가 물 떠놓고 네. 빌었다 이거라 우리처럼 체리 놓는 게 아니고. 그러면 좀 많이 위에 조상님이실 것 같아요. 그렇지 이래 물 떠놓고? 네. 많이 빌어서 칠성의 바람이 강하다 이 말이야. 근데 서로 맞줄이기 때문에 이모야가 40살까지 40살까지 서로가 조금 이해를 하고 살아. 이별하지 말고
잘못하면 입을 하겠다. 저요? 어, 이모 마음이 자꾸 뜬다. 이모 마음이 뜬다고, 안 잡힌다고. 네, 맞아요. 응, 내가 이 사람하고 과연 살게 돼. 내 자식을 보면 살아야 되고, 또 신랑을 보면 살겠나 싶다. 네. 근데 항상 마음을 40살까지만 이해하고 살아, 10년만. 욕심을 조금 내리고. 네. 이모 욕심 조금 내려라. 내 슬픔도 조금 내리고. 네. 이모는 동서남북에 막 다니고 싶어. 지금. 네. 맞지? 동서남북에. 어? 막 다니고 싶어. 네. 근데 자식 때문에 못 가지? 네, 맞아요. 그리고 신랑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 못 가고. 그건 안 무서워요. 잘못하면 칼 부림나이? 네. 잘못하면 이모야 단명한다이? 네. 어, 이 사람이 보기보다는 말은 채찍채찍 해도 이 사람도 마음에 인간에 한이 많아. 그래서 내 여자는 내 거다. 네. 어, 맞지? 네. 그러니까 어쨌든 40살까지만 잘 넘겨. 네. 네, 그리고 한 번씩 답답하면 저 물이 네. 흐르는 쪽으로 용암 쪽으로 좀 갔다 와. 용암 쪽으로요? 어. 그러고 나면 아저씨 물이 흐르는데 그냥 물이 흐르는 쪽 아무 쪽이나 가도 돼. 그렇지 그렇지. 갔다 와서 아저씨 회사 이동하는 거를 이 집에 산바람이 있다이. 네. 산바람이 있어서 조금 건강 좀, 좀 조심해라. 사고 조심하고. 여기는 네. 이 집에는 조상을 왜 손을 빨리 대? 손을 대면 안 되는데. 이 집에는 손을 대면 안 돼. 왜 손을 댔을까? 어른들이. 어른들이 손 댔지? 네. 그러니까 그 손을 대. 그렇게 이제 그게 뭐냐면 자식한테 온단 말이야. 네. 어, 그러니까 이 집 신랑이 지금 최고 많이 타거든. 네. 어,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잘 잡고 용암 쪽으로 바람을 조금 쐬고 와. 그럴 때는. 네. 화내지 말고. 그리고 네. 어, 그리고 위가 소화가 안 되니까 거기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면 조금 많이 괜찮을 거예요. 저희가 그 작년 11월 중순에 이사를 했거든요. 근데 이사를 하고 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 집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사를 하면 안 되잖아. 이사가 없는데 이사를 했잖아. 본인이 이사가 없는데 이사를 했잖아. 그리고 그 터에 그 터 네. 자체가 지금 내가 밤에 지금 방에 누워 있어도 안 편해. 네. 맞지? 그 터 네. 자체 안 편해. 안 편하잖아. 거기는 옛날에 노인네가 나이가 많은 네. 어르신이 살았을 거야. 그 터가 네.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이 내 터라고 앉아 있다. 그래서 그럴 거야.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믿는다 하면 우리 네. 같은 이렇게 무속인을 만나서 어? 네. 어른 이제 언언을 네. 한번 해보세요. 네. 응? 그 터에 내가 지금 네. 볼 때는 이 남자분이 할아버지 분이 누워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안 편해.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화가 자꾸 나요. 아시겠어요? 네. 그리고 동토가 난다. 그거 동토라 합니다. 동토요? 어, 동토가 났다 이라거든. 네. 그러니까 터에서 동토가 내가 이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사를 했기 때문에 동토야. 아시겠어요? 그래 네. 그 터에 영가가 누워 있어. 네. 그러니까 그 터를 그 가까운데 어디에 뭐 무속인이 계신다 하면 안 그러면 네. 이제 어른들도 보고 내가 볼 때는 산바람에다가 지금 이사도 자문했는데다가 어? 네. 사람 안 죽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돼. 네. 잘못하면 죽어 나가야 돼. 네.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지 건강 조심하라 소리가 나오죠. 왜냐하면 지금 건강에 자꾸 무리가 와 있어. 동토가 나면 건강이 먼저 와요. 그리고 마음을 못 잡고 그건 신랑하고 저하고 둘 다 똑같은 거 같아요. 그렇지 그렇죠. 그래서 마음이 서로가 안 편고 서로가 화가 많이 나. 알았어요? 서로가 네. 줄이 서로가 맞줄인 데다가 이사를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이사를 했단 말이야. 그래서 동토가 나고 산바람 민도 있고. 네.
그래서 지금 두 분 다가 짜증이 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.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동토가 나서 그러니까 그 동토에 영가가 누워 있는 거를 쏙거도 달라 하세요. 네. 그러면 돼. 그러면 괜찮아요. 네. 그리고 등줄기도 아프다잉. 네. 등줄기도 아파 죽겠어. 앉아있는데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네. 이게 마음이 자중이 안 되니까 앉아있는 것도 불편스러워. 몸이 네. 몸 자체가 그쵸? 네. 그러니까 등을 보고 동토라 합니다. 그리고 산소를 네. 산소 바람에다가 산바람에다가 이 집엔 칠성도 강한 데다가 산바람까지 일어난 데다가 이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사를 했잖아. 그러니까 안 죽기 다행이다. 그래서 동토라 합니다. 이게 동토가 일 났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결하세요. 네, 그리고 예. 다른 저 좀 괜찮아요? 저희 시아버님이 좀 젊으신데 좀 몸이 좀 안 좋거든요. 그렇지.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이로 치면 아직 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아버지를 빨리 열렸는데 좀 뭐래 되지 좀 정 뗀다고 표현해야 되나? 이 집에는 상문이 들어와 있잖아. 네. 상문이 들어와 있잖아. 상문이 왜? 이 집에는 내가 그러잖아요. 칠성이 바람에다가 산소를 이장을 하는 바람에 더 심해졌다. 더 심해졌다. 그래서 상문이 들어와 있어요. 네. 상문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그러잖아. 우리 같은 무식은이 있는데 가면 어? 네. 이거를 한번 빌든지 네. 해결 공판 한번 내보라고. 상문이 들어왔는데 빌면은 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? 있지요. 산바람도 맞고. 그러면 본인 집에도 조금 털고 조금 동토를 좀 빌고 그러면 많이 제가요? 좋아져요. 아니 이제 뭐 어른들하고 하든지 그렇게 의논을 해보라고. 본인도 주라이가 줄이니까 답답하니까 물 흐르는 쪽에 가서 그냥 바람도 한번 쐴겨 물 흐르는 데 가서 가서 소주 한 병 이래 붓고 오세요. 그럼 많이 좋아져요. 근데 이 집에 동토 난 거는 막아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상문은 들어와 있습니다. 알았죠? 네. 예. 들어가요. 가서. 예. 저희가 예. 둘째 아기를 갖고 싶어요. 제가 지금 피임을 한 상태거든요. 예. 아무래도 뭐 집이라도 하나 있고 애를 더 낳아야 되는데 집도 내 집도 하나 없이 애만 계속 낳고 살 수는 없으니까. 그러니까. 근데 애기는 지금 네. 그렇잖아요. 지금 서로가 지금 부부 사이도 별로 지금 막 그렇게 자꾸 뭐 전에만큼 썩 좋지도 않는데 애기 낳았고는 안 되잖아. 애기 낳았고 안 되잖아. 네. 그래도 한 2, 3년 더 있다가 좋게 네. 늦게 나야지 지금은 안 되잖아 그죠? 아 그래서 계획은 2, 3년 뒤로는 하고 있어. 그렇지 그렇지 2, 3년 뒤에는 있어. 지금 현실이 지금 현실 좀 살 그거 운명이 있을까요? 쉬는 집 사는 운명은 저기 한 2년 있다 사세요. 문서가 우연찮게 들어올 거야. 한 2년 있으면 우연찮게 들어와. 지금은 안 돼. 운서 지금은 힘들어서 안 되고 한 2년 있으면 우연찮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이 집에는 이제 산바람을 좀 맞고 상문바람에 이제 상문이 들어오는 거는 사자가 들어왔다 하는 거거든. 네. 상문도 맞고 이 집에 동토를 좀 맞고 돈을 조금 벌어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야 될 거 아니야. 네. 지금 내가 볼 때 마음도 못 잡고 있는데 무슨 돈이 들어오겠어? 안 아픈 게 다행이지. 그죠? 네. 안 아픈 게 다행이잖아. 근데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되고 병이 와. 그리고 머리가 자꾸 네. 아파요. 지끈지끈하게. 그러니까 네. 지금은 우선에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하세요. 정리를 네. 좀 하시고 나면 아저씨도 이동수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조금 네. 마음도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아. 둘이 다가 마음이 다 떴잖아 지금. 네. 그렇죠? 그러니까 네. 그러는 쪽에 가서 자 가서 한번 그 바람도 한번 싹 쐬고 그렇게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예.